그래서 깊은 산 속에 잔치가 벌어졌어요. 그래서 그곳에 음식으로 해야겠지? 삼겹살도 왔고. 아, 음식으로 왔어. 삼겹살도 왔고, 또 음식 뭐 한번 얘기해봐요. 오? 잡채. 잡채도 왔어. 안녕, 난 잡채야. 안녕, 난 떡볶이야. 이렇게. 아, 얘네들을 그럼 의인화해서. 그렇지, 의인화해서. 너는 기름이 너무 많아. 맞아. 너를 먹으려면 살이 찐다고 지금 놀리기 시작했어요. 어머, 얘 요즘 있잖아. 삼겹살은 살찐대. 그러는 거야. 그게는 저기서 혼자서 촉촉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다가 잡채나 누가 너무 고기를 안 먹어도 사람이 힘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삼겹살도 필요하지 않겠냐? 야, 어머, 그렇구나. 그럼 우리 삼겹살도 우리 친구 같이 하자. 그럼 갈까요? 혼자 외로워진 삼겹살을, 기름진 삼겹살이 외로워하고 있을 때 옆에 김치가 다가가서 얘기했어요. 나랑 친구가 되자. 그래. 굿 아이디어. 나는 너무 기름지잖아. 김치. 나는 많이 맵단 말이야. 너랑 나랑 친구가 되면. 그래. 그래서 김치 삼겹살.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제가 나름 또 생각하자면 재미있게 하려는 것보다 창작 동화니까 의미가 깊어야 된단 말이야. 동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일 것 같아. 네네. 내 생각은 네네. 아니, 어차피 우리가 삼겹살을 김치 먹을 싸서 먹자 뭐 김치 삼겹살 뭐 이랬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창작 동화하고는 아니지 않냐 이거지.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네네. 삼겹살은 삼겹살인데 그랬는데 다시 친하게 하는 그 큰 테두리는 그건 어떤가냐 그 생각을 한 거야. 이해가 안 돼요? 상추야, 안녕? 와, 삼겹살 안녕. 아니지. 내가 난 삼겹살 어떻게 해야 돼? 뭐 더 맛있어질 거야. 앞으로 치 구워졌다, 뒤로 치 주워졌다, 알을 탁탁 잘라서 다시 한번 치. 못해. 이렇게만 하시면 어떨까요? 나는 상추 푸릇하게 해서 뭐 차가운 물에 싱싱해서 나를 싱싱하게 해가지고 할까? 아니 박사님 김치는 어떻게 할까요? 김치요? 아 진짜 좀 그랬어요. 나를 기름에 잘 볶아서 나는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막 이런 거 드시면 코믹을 좀 넣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코믹 이걸 넣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. 알아서 예쁘게 해봅시. 알아서 예쁘게 해봅시. 하면 될 것 같아요. 눈치가. 아, 좀 불편한 기색이 있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. 배꼽 잡는. 다시 한번. 조심스럽더라고요. 왜냐면 또 이 중간에서 많은 의견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죠. 일단 이렇게 만들 때 제목은 우리가 뭐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. 우예니까. 주제. 우예는 주제. 아니야. 우예는 주제고. 우예는 주제고 제목을 일단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스토리 줄거리를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그러게요.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가장 편안한 게 아픈 아버지 계셨고. 네. 아픈 아버지가 계시고. 아픈 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. 가장 망나니였고 말썽 피우던 아들이 집을 나갔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아버지가 바로.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을 사가지고 왔어.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삼겹살을 보고 기억을 되찾으신 거야. 그래서 가정의 화목도 되찾고 아버지 건강도 되찾고 어때요? 그것도 좋은데요? 어떠세요? 저한테 물어보세요. 아니, 다 의견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떠세요? 우왕좌왕 했죠. 그 주제에서 효로 가느냐, 우애로 가느냐.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하겠지. 저는. 이 주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 조금 설왕설래. 좀 답답했어요. 저는 이 소재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잘 버무려서 하면 어떨까? 괜찮으세요? 네. 네, 괜찮으세요? 네. 그러면 이제 한번 써봅시다. 그럴까요? 어떤 거 할까요? 네,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적을게요. 효도 들어가고 지금 우회죠, 이거. 잘 모르겠어요. 마을 잔치예요. 마을 잔치 할까요? 잔치면 돼. 마을 잔치. 근데 요것도 요거가 그건 아니고 여기에 그 이런 내용 어떨까요? 이거여가지고 굳이 뭐 이거 봐서 화가 나신 거가 아닌가?
약간 싸우시는 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아, 또 이것 때문에 또 불편해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려웠어요. 조금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안 싸웠는데. 우리 안 싸웠죠. 아, 전혀 그런 감정 없는데. 그러게. 근데 장치를 못 써가지고 얼른 종이 장벽 온단 말이야. 그러면 연습을 해야지. 그러니까. 그럼 네 내용은 모르겠어. 나는 내 생각은 여기까지야. 너무 좋은데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좋아요. 네. 너무 좋아요. 몰라,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야. 그러니까, 아니, 스토리가 돼야 되잖아, 스토리가. 큰 가닥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큰 가닥을 딱 잡자고. 네, 말씀해 주십시오. 네. 네.